미국은 철강 산업이 미국의 경쟁력, 제조의 상징, 그리고 전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 그런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절대 일본에 뺏겼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있고요. 일본도 사실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가지 산업을 전부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지만 철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라는 건 앞뒤가 다 맞물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국가 경쟁력이 휘청이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향후 한 5년 동안은 철강 산업을 두고 각 국가의 피비린내 나는 살아남기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IRA법을 기반으로 여기 와서 공장 지으라고 시장 자체가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만 미국에 공장 지은 게 아니고 한국의 반도체 회사만 미국에 공장 지은 게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 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 다 거기에 공장 짓거나 아니면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데 공장 짓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철강 수요가 많이 발주가 일어나고 여기 철강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곳이 다 그쪽이잖아요. 그럼 그쪽에 가장 원활하게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은 거기 또아리를 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일본 쪽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US 스틸을 인수하거나 그걸 뭐 공동 경영을 하든 뭐 나름대로 거기도 전략 전술이 그런 맥락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강은 미국의 우리 제조의 상징 아니었냐 그런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거를 넘기면 어떡하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토를 놓고 있는 게 US 스틸을 일본에 뺏겼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있고요. And I will stop Japan from buying United States steel.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사실 일본이 미국의 대표적인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강회사인 U.S. Steel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 일본의 철강산업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지가 너무 많고 아 우리 뭐 튼실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해볼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중요한 철강 산업이 좀 어렵다, 위기다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인도라는 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그들 국가들이 뭔가 다리 짓고 철도 넣고 건물 올리고 막 몇백 층짜리 올리고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 철 쓰세요. 우리 싸게 드릴게요 해서 우리 거 갖다 쓰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윤택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가 남의 좋은 일만 시키겠어요? 딱 봤더니 야 우리도 우리 자체 수요가 이렇게 계속 있을 게 뻔한데 이렇게 뻔한 수요를 왜 남 좋은 일 시켜? 우리도 철강업 해! 그러니 중국도 인도도 베트남도 모든 국가가 철강업을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국가도 선례들을 봤잖아요. 미국도 수출하고 일본도 수출하고 한국도 수출하고 그럼 우리도 또 수출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강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과잉 공급 수준까지의 인프라가 다 구축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로 철강 산업에 투자를 했고 중국에서 값싼 철강이 우리가 수출했던 지역에 중국 철강이 대신 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중국산 값싼 철강이 우리 시장에도 사실 넘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옆에 인접 국가와 서로 같은 시장을 놓고 시장이라는 게 계속 커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가국의 철강 산업을 절대 유실하지 않겠다라는 처절한 싸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라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치킨 게임에 들어간 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철강업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철강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반한 거예요. 정말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 누굴까? 제일 많이 쓰는 곳 중에 현대자동차, 그냥 자동차 산업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설이죠. 또 조선. 또 가전 쪽이죠. 전자, 전기.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군들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군들이 그 가장 중요한 소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또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다른 데서 사온다? 그러면 그들 국가들이 이런 산업군에서 우리나라랑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국가 입장에선 이런 장난질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한국에 철 비싸게 팔면 한국의 가전산업의 가격 경쟁력,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 조선업의 가격 경쟁력 어렵게 만들 수 있겠는데 충분히 그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 철강 산업이 조금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곳이 러스트벨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는 경합주로 분류되는 6-7개 주에서 어느 주가 어느 후보를 선택했느냐로 결정되는데 그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흔히 말해서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왜 한때는 요 후보 지원했다가 한때는 요 후보 지원하고 그러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인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철강을 기반으로 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 후보들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 게 그런 맥락이고요. And I will always have the back of America's steel workers. A simple message for the American auto worker and for the American worker. Your long economic nightmare will very soon be over.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철강업을 아주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또 자동차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경쟁력이 취약해진다? 그 뭐라 할까요? 제조라는 건 앞뒤가 다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 경쟁력이 휘청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도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정말 또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이슈예요. 사실 철강을 많은 산업에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는 지구환경에 위해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분명 공존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강업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그런 그 부작용들 그리고 외부의 악영향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철강 생산하세요. 안 그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쪽 철강 산업에 대해서 금전적인 페널티 부과하겠습니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 안 해왔던 건 아니고 우리도 친환경적인 철강 생산 인프라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요구가 한껏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탄소 중립에 별 신경을 안 쓰나요? 중국은 아직까지 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텀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본인들의 시계열상 아직까지 시간을 좀 벌고 싶은 것 같아요. 탄소 피크까지는 아직 10년 이상 우리가 더 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빠르게 친환경적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시계열을 이미 중국 정부에서 발표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중국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 그 다음에 철강을 비롯해서 중요 산업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시설 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수출 못할까 봐, 외국에 뭔가 물건 납품 못할까 봐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친환경에 대해서 그 뒤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도 위기잖아요. 한국은 아직 친환경적으로 시설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중국이 다 돼버렸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만 해외 나갈 때 허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설 투자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 하세요.
아 여기 있는 공장 그냥 일로 옮기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 단지가 포항이나 광양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말고 추가로 철강 산업 단지를 또 짓는다. 그러면 기존 것에서는 유유 설비가 되게 만든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 엄청난 투자하지 말고 이걸 헐고 여기다 최신 설비로 다시 하자. 그 실제 그 제조업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는데요. 기간 설비 망에 대한 책임을 그 기업들만 다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야, 이 금액이 너무 클 겁니다. 우리가 철강업은 앞으로도 반드시 내부에서 수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패권 국가인지 아닌지 반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들 중에 하나는 뭐 탱크가 많다, 뭐 장갑차가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보편타당한 기준은 무조건 그 나라가 생산하는 철강의 양, 철강 산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가 대부분 그 당대의 패권 국가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185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 하면 어디를 꼽으세요? 당황하고 계시지 마시고. 네. 1850년이요? 네. 영국? 정답입니다. 와. 영국이 그때는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진짜 꽉 잡고 있는 그런 국가였잖아요. 그 영국의 철강 생산 능력은 그 당시 신생 독립국을 막 벗어나서 이제 국가의 발전을 시작한 미국, 미국에 비해서 5배 많았어요. 그런데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국가 발달에 필요한 많은 철강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철강 산업이 차차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1900년 딱 그 시점이 되니까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만큼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1914년쯤 됐더니 어떻게 됐느냐? 1900년에 비해서 미국이 14년 만에 철강 생산 능력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강한 반열까지 올라왔네 이렇게 인지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미국 철강업이 어떻게 보면 큰 기회를 얻습니다. 뭐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50 yards of trench and to the roads leading up to them. 전쟁만큼 철의 수요가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불과 4년 뒤인 1918년에 철강 생산 능력이 또 두 배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에 필요한 철강을 전부 미국이 공급해줬거든요. 1850년에는 영국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던 것이 1900년 들어서 영국과 독일의 철강 생산 능력을 합친 만큼이 됐던 게 14년 만에 그거의 두 배가 됐고 다시 또 4년 지난 뒤에 또 두 배가 됐으니 야 미국의 경제적 부강 또는 경제적 위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전쟁 끝나면 갑자기 수요가 싹 사라들잖아요. 그러면 공장들 다 놀게 되고 그러면 폐업하는 데 생기고 인수합병 구조조정 생기니까 철강 산업이 이제 휘청휘청해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번의 세계대전,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허허벌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철강 인프라 구축, 이게 어찌 보면 20세기 미국이 전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적 기틀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려면 일단 뭐부터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해야 된다? 철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게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여기에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철강을 생산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사실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철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어떤 계기로 우리가 확보하게 됐냐면 대일 청구권. 우리가 일본하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제 얼굴 붉히지 말고 수교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보상을 일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돈을 어디다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확인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그때 대일 청구권을 통해서 받았던 보상금 그 보상금의 몇 프로 정도를 그 당시는 포항제철이죠? 그거 짓는 데 썼을까요? 몇 프로? 우리 PD님 30%? 업입니다. 옆에 계신 분 60%? 60은 아니고 한 반 정도 좀 넘었어요. 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 다음 얻은 보상금이라는 건 금과 옥조처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자금의 반을 뚝 띄어서 철강산업 육성부터 해! 이걸 했다는 건 철강업이라는 게 전반적인 산업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기틀이 되는 산업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국내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물건을 싸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규모의 경제예요. 크게 생산할 수 있게 만들면 싸지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찔끔 투자했다가는 과연 그 뒤에 우리나라 건설업,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가전업 이런 데 우리가 그 가격 경쟁력을 다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한 순간이었죠. 그 과감한 투자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만 우리가 생산 캐파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생산 규모라는 건 지엽적이고 작을 거 아니에요. 수출까지 우리가 철강을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중차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가 쓸 것도 생산해서 줘야지. 그런 정도로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건 진짜 구군을 건 배팅이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아 철강업부터 해서 승승장구해서 경제발전을 이뤘구나. 1200억 원이 든 이 공장은 바로 우리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또 중국의 저가 철강 이렇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그렇다면은 제2의 전성기가 다시 올 수 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그럼요. 전성기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제조 경쟁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물건 꽤나 만들 줄 아는 나라 그냥 머릿속으로 꼽아보세요. 독일 많이 꼽잖아요. 근데 독일 작년도에 실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였어요. 이야 경제가 퇴보한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 얼마나 경제가 불안불안하면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재선을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선언할 만큼 일본 경제도 예전 같은 경쟁력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가 이 시장이 이제 활성화됩니다라고 진단하고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이 세 가지 산업을 전부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만은 반도체만 하잖아요. 일본 세 가지 다 하지만 우리보다 비교 열에 있는 품목이 많아요. 미국은 못하니까 들어와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전도유망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철강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수요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우리나라 철강업이 또 한 번의 지금의 위기 아닌 위기, 약간 소강 국면을 버티기만 하면 다시 부흥기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마인드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철이 우리한테 꼭 필요할까? 그런 게 또 궁금해요. 네. 이야, 한 학기 질문을 해주셨어요. 철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철이 없으면 사실 여기 이 순간에 이렇게 다 모일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철이 없으면 그건 차가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가 19층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제가 걸어왔으면 내일 녹화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잖아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 다음에 철기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4년 지금 현재, 지금은 그럼 어떤 시대냐라고 했었을 때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도 철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후기 철기시대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철보다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철은 가장 경제적인 금속이고 그리고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금속인데요. 우리가 그 철을 이렇게 프레쉬를 가해서 강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H빔 같은 큰 골조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금속들이 뭔지 살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니 교수님 알루미늄도 쉽게 그렇게 변형이 되고 납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왜 철이에요? 그것들은 경도, 강도가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철강에서 조선에서 다양한 데 철이 활용되는 이유들은 그게 그렇게 변형도 용이하지만 또 나름대로 경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큰 어떤 프레임을 잡는 데 많이 활용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금속 자원들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1000년 동안의 새로운 키워드들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찾냐면 대부분 친환경입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업사이클, 리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썼던 걸 다시 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만큼 재활용도가 용이한 물건이 없어요. 녹여서 그걸 또 어떻게든 가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산업 중 하나가 철강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철에 대한 경쟁력에는 계속해서 투자해야 된다. 어느 그 회사에서 광고 카피로 이걸 썼더라고요. 철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변에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TV에서 광고로 보여준 적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후기 철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지금 외부 환경이 열악해졌고 국내도 산업 여건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위기 아닌 위기라고 진단되고 있는데 이때 해야 될 게 당연히 뭐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철강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알잖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드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거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예, 딱 조언.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